박수. 멍. 다혜야. 어? 양말? 양말 벗자. 다혜가. 양말 벗고 알지? 어디 갖다 놔야 되는지? 네. 양말 어떻게 할 거야? 역시 가정교육이 아주 잘 됐구만. 양말 던져버려. 아이고 잘하네 우리 다혜. 다혜나 너 왜? 아 다혜야. 아우 다혜나 나봐. 왜 이렇게 힘이 세? 근데 강태야 나 진짜 웃긴 얘기 있다. 이번에 내 가게에서 일하다가 살해 협박 받은 거 알아? 제가 이번에 일하다가 살해 협박을 받았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넘었지? 원래는 이제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가게 접고 싶다고 엄청 징징댔거든요. 이번에는 어떤 걸 받았냐면 이제 요금표에 추가 비용을 다 안내를 드렸어. 우리는 모든 보호자분한테 안내를 드리거나 요금표를 공유를 해요. 왜냐면 금액으로 자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금액을 고지시키고 이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보호자분들이 억울한 상황을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자세히 좀 금액을 안내를 드리고 들어가는 미용실인데 금액을 안내를 했는데도 비용을 왜 받냐고 뭐를 하는 거야. 근데 반말 찍찍하면서 나보고 사기꾼이래. 장사를 왜 뭐 이렇게 사기치면 안 되지 않냐 하면서 반말 찍찍하면서 결국에는 오셔가지고 어머니가 그걸 추가 비용을 왜 들어간지를 설명을 하니까 이해를 하시고 결제를 했어. 근데 왜 돈을 어머니 돈을 받냐고. 어머니를 다시 보낼 테니까 카드 환불해주고 자기들이 계좌이체를 해주겠대. 근데 딱 봐도 돈을 안 주려고 그러는 거야. 자기들이 돈을 안 주려고 그랬어. 강아지만 받아오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눈치를 채고 결제를 받고 그러면 계좌가 먼저 들어오면 카드 결제 반환해드리겠다고 하니까 이제 갑자기 그딴 식으로 장사하면 안 된다고 화를 내면서 나보고 쳐버린다 그랬나? 진짜 죽여. 진짜로? 이번에 사례 협박은 찢어 죽여버린다는. 찢어버린다고 했나? 찢어 죽여버린다고 했나? 나를 찢으면 난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체감상 느꼈던 건 날 찢어 죽여버린다는 느낌이었어요. 어쨌든 나한테 말을 안 했어요? 그냥 너무 어이가 그냥 웃겼어. 근데 이제 그게 진짜 비용이 많이 나오긴 했어. 왜냐면 엉킴이 너무 심했거든. 아 근데 이거는 제가 이럴 때마다 말씀해주고 싶은 게 여러분 강아지들 미용 맡긴다고 기본 비용으로 끝나면 좋은데 제발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여러분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좀 있어요. 왜냐면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지금 또 테라 와 있다 엉킴. 여러분 털 엉켜 있으면 그냥 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풀고 밀고 다 맞아. 풀고 커트하고 해야 돼요. 근데 이 푸는 거 자체가 노동이에요. 근데 이 엄청난 강한 타임도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추가 비용이 들어가요. 미용사들이 제일 몸이 상하는 게 엉킴 푸는 작업이에요. 맞아. 근데 관절이 다 나가는 게 미용실에 다 근데 아 우리는 다 밀 건데 상관없지나 여러분 상관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 날도 상하고 애가 털이 엉켜진 상태로 밀면 그냥 미는 게 아니에요. 맞아. 쭉쭉 당기면서 진짜 신중하게 밀어야 돼. 이것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이제 또 그것도 웃긴다? 그러니까 저는 손이 진짜 빨라. 그래서 엉킴이 있으나 없으나 나는 시간이 똑같아. 그게 나의 엄청난 능력이지? 어떻게 보면은? 근데 시간 빨리 끝났는데 돈을 왜 받냐고. 그 진짜 여러분 그 능력이에요. 나의 능력을. 저는 그런 걸 쫄지 않아요. 죽여버려 뭐 나를 찢어버려 이런 거는 웃겨요. 너무 즐거운 나의 그건데 근데 그래서 결론은 총비용이 원래가 45,000원이 나오는 거였어. 근데 엉킴이 15,000원 들어갔는데 15,000원 추가비용 들어서 나보고 사기꾼이라고 찢어 죽여버린다고 한 거야. 진짜 엉킴 심했나 보다 15,000원. 진짜 사진 다 있어. 나 90살까지 그 친구 자료 안 버릴 거야. 저도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하더라? 결국에 마지막에는 나를 찢어버린다고 했던 남자분이 다시 사과를 하시긴 했어. 분노로 나한테 완전 진상을 피시고 그 다음에는 애절하게 나한테 자기의 상황과 이거는 좀 타당하지 않다고 자기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만 원만 환불해달라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흥분해서 말한 건 죄송하다. 근데 결국에 사기꾼이다 반말 찍찍하고 찢어 죽여버린다고까지 하신 욕은 욕이란 대로 받고 돈은 돈대로 주고 미용은 미용대로 다 하고 내가 그 만 원은 반환을 해줬어. 근데 저 절대 돈 반환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절대 반환 안 해줘요. 왜냐면 노동을 했는데 안내를 싹 다 받은 거에 대해서 나중에 말 바꾸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왜 반환해준 줄 알아? 왜? 그때 인부 고양이가 죽어서 심폐소생술을 막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어서 의미 없이 시간을 버릴 바에는 이 만 원을 주고 얘를 살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랬는데 결국에 죽었어요. 고양이가.
그래서 내가 환불을 해준 거야. 나 알지, 강태? 나 절대 환불. 나는 100원도 환불 안 해줘. 근데 나는 내가 봤을 때 애견 미용실 자체가 진상이 많아. 진짜 어떤 진상분 있었는데 애정도가 누가 봐도 병적으로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조금 더 방어적으로 행동을 해요. 그래서 보호자님 이제 미용 끝나고 싹 다 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찰해보고 가시라. 저희가 보고 나왔을 때는 멀쩡했다라고 하고 보냈어. 근데 보호자도 괜찮다고 하더니 집에 도착하자마자 뭐가 긁혔대, 항문에. 근데 전혀 없었거든요. 이거는 그냥 내 오른손 팔 손가락 그냥 다 걸 수 있어. 왜냐면 우리가 그 친구는 좀 예의주시해서 그런 보호자분들 있잖아요. 원래 그 사람이 장사를 하다 보면 촉이라는 게 있어서 병원으로 갈 때 미용 스크래치를 해 무조건. 그래서 그 병원 어디냐고 전화를 했다. 전화를 했는데 보호자가 미용 중 상처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하더라고. 맞아 맞아. 근데 보호자는 우리한테 병원에서 미용 상처라 그랬다 이렇게 그러는 거야. 근데 이제 어쨌든 그거는 누가 봐도 알거든요. 어쨌든 완전 40대셨어 그 보호자분이.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안 받아줬는데 진짜 막 생 난리를 치고 어머니가 전화 오셨어. 70대 분. 우리 딸이 그렇게 우길 사람이 아니라 너무 속상해하고 어쩌고저쩌고 사과 좀 해주라고 하면서 자기 사위가 뭐 월 얼마 번다고? 월 800이나 700 번다고. 그러신 분도 있어요. 그래요. 근데 원래 장사할 땐 다 그래서. 다인아 못 찾고 있어. 다비랑 같이 그러고 있던데 다비는 못 찾고 있었어? 아 삑삑이 삑삑이? 꺼내주라 그래 다인이한테. 다비야 둘이 여기 매달려가지고 귀엽다 너네. 그 수준이 비슷해요 우리 애들이랑. 키워줄게. 둘이 알아서 놀고 있어. 그 사이에 이제 저희 집에는 고양이들이 이제 다섯 마리들은 다 가고 다른 치즈 고양이들이 왔는데 명길이라고 아마 소식을 접해하셨을 거예요. 팀원 같은 데서. 그지. 명길이가 오늘 상태가 조금 안 좋네. 주사 맞았어? 나쁘다. 근데 계속 맞출 수는 없으니까 신경 문제가 생겨서. 어디서 강한 충격을 받아서 얼굴 시퍼렇게 문드러져 왔던 고양이거든요. 근데 장애가 남았어요. 이거 다인이가 꺼내줬나 보다. 근데 다인이가 또 오, 준다. 다이랑 진짜 똑같은데? 역시 동물들이랑 같이 지내면 수준이 비슷해. 내 노래. 강태야 너랑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 이제 막 동물 사랑하는 거 보이니까 다음 지금 근데 입 옆에 마요네즈 묻히고 지금. 근데 다이가 지금 막 수업 받고 있잖아. 막상 다이 또래 친구들 보잖아. 오늘 또 보고 싶어 이러는 거야 아이가. 와 저렇게도 말할 수가 있구나. 아니 다이도 할 거야. 느린 것 뿐이야. 나는 근데 솔직히 아 물론 빨리 정상 발달을 해서 아이들과 동일하면 좋지. 근데 늦다고 해가지고 평생이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지금 말 늦다고 해서 평생 내 인생을 좌지우지 하진 않아. 근데 뭐 물론 발음이 안 좋아져서 친구들 또래에서 자존감이 낮을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극복을 해주려고 언어치료 하고 있잖아. 근데 자꾸 비교를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숙제를 주고 가시는데 다 이게 뭐야? 첫 음절 빨강만 하잖아? 그러니까 뒤에 강을 빨강 이러면서 이렇게 해주라고. 오늘 하야 이거 무슨 색이야? 파랑. 그렇지. 파랑. 이건 뭐야? 빨 강 알차. 알차가 이거 빨강. 빨강. 그렇지. 오츠 잘했어. 빨강. 빨강. 아까 더 줘? 진짜 싹싹 잘 들어. 요즘 살쪘어요 나이가. 목이 뻥 뚫리네. 진짜 잘 먹네. 아야, 너 진짜 이렇게 먹기 있냐? 이게 무슨 일이야? 아, 웃기네. 이거 이렇게 잘 먹어? 우와. 인스타에 들어가면 지금 인보하는 릴스가 쭉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치즈 고양이들을 인보를 하고 있는데 하나가 그 장애가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장애가 있어서 애들이 그 친구 귀를 너무 심하게 빨아. 엄마 저처럼. 그래서 걔가 염증이 다 나서 격리를 해놨어. 그리고 몸도 성치 않아요 얘가. 격리를 하고 이제 우리 명길이야 걔가 이름에 수명을 길게 가자 해서 명길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아 명길이가 이제 조금 걷기 시작했어. 진짜 기적처럼 걷기 시작해서 명길이랑 형제들을 맞춰 보여줬거든 보고 싶을까봐. 근데 명길이가 그냥 완전 그냥 아예 어울리지 못하고 그 세 마리가 명길이는 한쪽 완전 끝에 가 있고 그 세 마리는 세 마리끼리 뭉쳐서 장난치고. 아 근데 진짜 마음이 아파. 나 모르겠어 지금. 솔직히 명길이가 장애가 있어서 그래요 많이 명길이 때문에. 우리 아들 낳아야 되는데 명길이를 아들로 드릴까?
명길이 남동생 할까봐? 아 모르겠어. 명길이는 그래서 입양문의를 안 받고 있어. 아 근데 데려가야 할라나도 모르겠어 우리 명길이를. 우리 예전에 애들이 떠났을 때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어. 저희는 동물 유튜버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쟤네는 동물 죽으면 바로 또 데리고 와서 또 유튜브 찍을 거라고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저는 그때 다짐했죠. 나는 그랬잖아. 난 동물 절대 안 키울 거라고. 내 자신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인보 고양이 다섯 마리 왔을 때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우리한테 키우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그동안 동물을 더 데리고 오면 비판을 받는 입장이었잖아. 어떻게 보면은 인보하는 아기 고양이를 보고 강태가 너무 이뻐하니까 우리 보고 키우래. 근데 왜? 강태도 키우고 싶어 하더라고. 제가 말렸어요. 근데 뭐라는지라 댓글로? 진짜 여자 독하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항상 말을 하지만 취약한 건 노견, 병든 아이들, 장애 이런 애들한테는 취약해요. 왜냐면 아 모르겠어. 그래서 키울까봐 나는 내 스스로한테 무서워서 안전장치를 치는 게 뭐냐면 저는 다혜랑 다인을 데리고 유학을 갈 거예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캐나다에 이제 잠깐 둥지를 터서 이제 나라는 캐나다로 설정을 해놨고 목표 설정을 하면 무조건 이루긴 합니다. 제 스스로 동물을 못 키우게 저의 안전장치는 다혜 다인이를 유학을 시킬 거다 라는 이런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명길이가 저체온이어서 죽을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근데 명길이 지금 잠이 안 된대. 얘도 고양이라서 밤낮을 바꿔야 돼. 여러분 육아 해보셔서 아시죠? 밤낮이 안 맞으면 힘들어. 근데 진짜 소름 끼치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제가 식음을 전폐를 한 거야. 이제 죽으려고 한 거야 애가. 막 먹이면은 발악을 하는 거야. 너무 화를 내고. 강태한테는 제가 이번에 인보를 2기 3기 애들을 했을 때 말을 안 했어요. 왜냐면 너무 키우고 싶어 해. 너무 키우고 싶어 해가지고 비밀로 수유를 맡았는데 애가 상태 너무 안 좋아. 밥도 안 먹고. 근데 저희가 예전에 동물이 아팠을 때 강태가 케어를 하거나 강태가 동물병원 선택을 했을 때 아이들이 되게 운이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동물의 선택은 강태가 하거든요. 밥 주고 이런 케어가 뭔가 운이 좋은가 봐. 그 동물들한테 주는 뭔가 그 생명력의 운이 있나 봐요. 그래서 강태를 빨리 보여주고 싶은 거야. 명길이를 살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급하게 명길이만 데리고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신기하게 소름 끼치게. 나 지금 소름 끼쳤어. 나 진짜 온몸에 지금 소름 돋았거든요. 명길이가 집에 와서 강태가 바로 밥을 먹는데 쪽쪽쪽쪽 먹는 거야. 근데 얘가 쪽쪽쪽쪽을 못 먹었던 게 신경 문제가 있어서 자유롭지 않은 거야, 턱이. 그래서 원래는 입을 이렇게 젖이 있으면 쪽쪽쪽쪽 이렇게 하는데 걔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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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의도치 않게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야. 근데 강태를 만나고 밥을 먹는 거야, 얘가? 먹는다. 대박이야. 어머 나 이거 쪽쪽 빠는 거 처음 봤어. 모르겠어. 이 강태 소름 끼치는 남자야. 명길이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도 그냥 차라리 유령 고양이 진짜 없는 죽은 고양이를 그냥 케어를 한다 생각하라. 괜히 떠나서 마음 상심 너무 크니까 이러면서 진짜 피 발언을 했는데 지금 제가 이제 명길이를 품고 F가 돼버렸어요. 명길이한테 달리 족발 그냥 일반 족발 막국수. 막국수 되게 맛있게 생겼다. 아 완전 먹방쟁이. 지금 살쪄가지고 아빠? 잡아볼까? 나 할 줄 알지? 할머니 보여주자. 그렇지. 그것도 잘해? 우와 아 오래 기뻐한다 기뻐한다. 여러분 이제 다혜가 이제 언어랑 감통 수업을 하고 있는데 29개월인데 대근육 발달이 23개월, 후근육 발달이 24개월, 의사소통이 17개월. 낮다. 제일 낮대. 사회 정서가 22에서 23개월, 인지가 26개월, 기본 생활이 24개월. 발전이 많지. 발전. 고기가 엄청. 당면 맛있다, 그지? 당면에 싸서. 잘 봐봐. 아빠 봐봐. 냠. 우와 맛있겠다. 다혜도 먹어볼래? 네. 다혜도? 먹어야지. 우와 나무에 생채. 먹고 싶어 다혜야? 여기 그 썰은 계기가 있더라고. 왜냐면 맛있게 먹었을 때 끝나버려. 아, 싸잖아. 네, 하잖아. 우와, 고기. 왜냐면 먹을 때 우와. 맛있게 먹어야지. 그럼 아빠가 이제 쌈장을 아빠가 해줄게, 요거. 봐봐. 맛있게. 자, 아빠가 꽃처럼, 우와, 동글동글동글동글. 아.
아. 아, 네. 와, 맛있겠다. 아, 우와. 아, 다해. 맛이 기분은 좋아? 아. 슈. 우와. 우와. 아주 우리 다해 오늘 발전을 많이 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해가 상추 먹은 날 메모. 자, 안녕해줘야지. 안녕. 뭐 하시는 거야? 카메라는 꼭 잡아야 되겠어? 내려와 다해. 어디 가러?